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중식당의 실소유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중국이 식당을 위장 운영하며 우리나라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를 잡아들였다고 국가인권단체가 밝혔었고 그에 대한 조치인 건데 사실 그랬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중국인을 중국으로 보낸 거죠. 중국이 한국에서 한국 몰래 중국 경찰을 운영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요. 일단 우리 경찰은 이 식당의 운영 자금 출처를 찾고 있습니다. 천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중국 정부의 비밀 경찰서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중식당 동방명주입니다. 문을 닫은 지 1년이 넘어 건물 곳곳이 부서졌는데 오늘부터 내부 집기류 등이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실소유주인 왕하이준 씨를 강제 수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입니다. 어제 왔다 갔어요. 왕해군은. 어제요? 네. 경찰은 지난 22일 왕 씨가 우리나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항에서 붙잡아 소지품을 압수했습니다. 같은 날 왕 씨의 자택과 왕 씨가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의 미디어 업체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왕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디어 회사 사무실입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 간판도 함께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긴밀한 관계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왕 씨가 운영하던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10년 넘게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씨에게 일단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왕 씨가 중국 정부의 자금으로 회사와 식당을 운영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정보원은 동방명주가 국내 중국인의 국외 이송을 지원하는 등 일부 영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중국 자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할 경우 중식당으로 위장해 우리나라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를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왕 씨와 주변 인물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포착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진은 왕 씨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